금요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확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오늘 우리는 근심할 이유 없고 염려할 이유 없는 모든 응답 가진 자임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이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내 안에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릴 비밀에 대한 응답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고백드립시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 주여 지금 이 시간
보이지라. 그리스도 십자가 보였노. 십자가 보혈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내 영혼에 생긴 없지너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확신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세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신의 살림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림 영원한 망대,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세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신의 살림, 신의 살림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반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림 영원한 반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찬양은 이번 여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또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과 뿌리의 체질 속에 메시지로 전달되어질 우리 어린이 찬양 주제곡입니다. 영원한 망대. 이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죠.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질 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시대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찬양이 딱 나오니까 몇 명의 렘넌트들이 하려고 나왔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좀 불러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렘넌트 같이 나와가지고, 네, 거기 뒤에 있는 렘넌트 다 나오세요. 우리 다 나와서 우리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렘넌트들 우리 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우리를 영원한 망대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원한 망대로 서기를 우리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세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릴,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세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신의 살릴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신의 살릴 영원한 망대, 신의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시리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가 바또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못미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못미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새 힘을 얻으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곡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가 바또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못 믿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달려도 못 믿지 않고 달려도 못 믿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못 믿지 않고 걸어도 오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 새 힘을 얻으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가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못 믿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못 믿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달려도 못 믿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못 믿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새 힘을 새 하나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이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배경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2024년 우리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올해 우리 처음으로 또 나오게 된 우리 찬양 새로운 곡을 좀 이 시간에 함께 소개해드리고 또 불러보면서 우리 올 여름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그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우리 찬양 함께 배워보시고 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소서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내 평생에 주께서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이 삼치고 천종조 모든 영혼에게 주의 이름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견고함 나의 삶의 견고함만 내내시는 성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견고함 나의 삶의 견고함 맘에 내시는 성삼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의 찬양합니다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그 능력으로 나는 달려가 전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알지 마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알지 마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하는 최고의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의 성취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을 통하여 내 안에 틀린 망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불신앙들이 완전히 꺾이며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새롭게 세워지는 능력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허락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 축복의 응답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언약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